많이 키워서 아, 너무 목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꼽. 자, 이 중에서 우리 재현이가 또 본인이 정해야 돼요. 덥수룩한 머리. 아, 머리숱. 네, 덥수룩한 머리.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특기.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농구. 아, 농구를 잘해요? 태용! 네. 재현이 이거는 정말 잘한다. 아, 이거 되게 덥다. 저희가 이제 더 친해지기 위해서 MT 같은 걸 가잖아요. 아, 좋다. 그럼 이제 계곡 이런 데 가면은 네. 재현이가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을 할 때 되게 잘해요. 오, 수영도? 네, 수영도 좋아해. 되게 잘해요. 오. 그러면 우리 농구와 수영하는 포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네. 본인 농구할 때 멋있는 딱 슛 넣는 포즈. 농구할 때요? 네. 드리블. 자,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슛! 점프력이. 자, 수영! 수영은 저예요? 아, 수영 엎드려서 해야지, 이렇게. 자, 마크가 농구 잘한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 확실해요? 즐겨 쳐요. 쳐요. 농구를 쳐요? 즐겨 해요. 와, 농구를 이렇게 하는구나? 농구를 이렇게 하는구나? 아, 농구를 이렇게 하구나. 나이스 샷. 아, 그럼 우리 즐겨치는 농구 포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 마크의 즐겨치는 농구 포즈는 어떤지. 야, 왔다. 오! 오. 와. 점프력이 상당한데요? 아우, 좋아요. 자, 우리 즐겨치는 농구 포즈 잘 봤고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마크가 봤을 때 재현이 형은 이걸 잘한다. 동생들을 잘 챙겨요. 우리 재현보다 동생이 지금 누구가 있죠? 여긴 저 마크. 아, 그럼 너밖에 모르는 거네. 잘 챙겨주고. 그럼 우리 텐이 봤을 때 저 애교? 아, 애교. 네. 테일. 항상 긴장하고 있어. 아. 지금 얼굴이 긴장을 해서 얼굴색이 흐트러지려고 그러고. 릴렉스! 자, 무서운 사람 아니까 릴렉스. 자, 우리 테일이가 보는 우리 재현이의 특기. 그 마피아 게임을 했을 때 거짓말을 되게 잘하더라고. 마피아 게임에서 이제 거짓말하는 연기. 심리전 이런 것도 강하고 아, 눈빛 이런 것도. 자, 우리 우재. 우리 도영이. 도영이가 봤을 때 그냥 재현이 이름만 보면 웃음으로 찍힌다, 야. 재현이가 요리 잘해요. 별명도 있어요. 별명이 뭐예요? 정재육이라고. 제육볶음을 잘해서. 아, 정재육. 정재육이. 그런 걸 아까 별명 때 얘기해야지. 지금 그 새 코너가 지나갔는데. 이 친구야. 아, 요리를 잘해서 정재육. 이게 제일 별명 중에 재밌는 거야. 정재현, 정재육. 어, 정재육. 요리 잘하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농구가 좋은. 아, 농구. 네. 그럼 우리 재현이의 특기는 농구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명은 내가 너무 좋은 별명이 나와서 정재육. 네. 별명 오늘 두 개 써줄게요, 형이. 자, 우재 정재육 했습니다. 자, 우리 무대를 이제 또 봐야죠. 네. 네. 멋있는 무대. 커버이 아이처럼 혼자 된 나무처럼 외로워 지친 누군가의 세상을 봐 바라고 바랬던 걸 결국은 찾지 못해 밀려났던 자의 감추려던 상처를 봐 우린 외초리 태어나 종류니 나와 같이 걸어줄 누군가 기다려 손을 잡아 원해 그려 이만큼 나 어겨진 거잖아 내 맘은 내 곁에
I'm with you.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는 너니까 어깨 내주며 공감할 너니까 믿을게. 슬픔에 마주할 때면 한 번 더 내 손을 잡아. 이 노래 정말 꽂히네요. 정말 나는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나는 이 노래 ANR에서 지금 무대까지 이제 볼 건데 노래가 무대 본 건가 우리? 무대 봤는데 아,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안무도 샥샥. 아, 안무가 뭔가요? 그래요. 자, 여러분 좀 더 진솔한 MC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 얼굴이 빨개지네. 진지하게 좌우명. 네. 큰 사람이 되자. 뭐가? 아니 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마음이 큰 사람이 되자. 그죠, 마음이죠. 네. 키가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텐 너무 웃음 방송 못 나가. 텐 너무 웃음 방송 못 나가. 아, 너무. 자, 우리 재현의 좌우명은 큰 사람이 되자.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 재현이 본인의 장점. 하얗다. 어, 하얗다. 하얗다가 장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얀 우리 태용 씨가 우리 하얀 머리의 태용 씨가 우리 재현이의 장점. 재현이의 장점은요. 형들을 기분 좋게 해줘. 형들이 예를 들어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예민해져 있을 때 이렇게 와서 애교도 부려주고 형들 기분도 풀어주고 저는 그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 진짜 그죠. 이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해준다는 정말 모든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마크가 본 재현이 형의 장점은? 되게 부지런하시다. 그럼 스케줄 가거나 이럴 때 잘 일어나요? 네, 되게 잘 일어나요. 알람도 아닌데 만약에 제가 먼저 일어날 경우에 뭐 문자가 오면 진동 소리연도 형이 그냥 바로 일어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같이 방 쓰는 사람이 힘들어해. 아, 네, 그건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제가 저런 사람이었어서 멤버들이 아무도 나랑 방을 안 써. 너무 예민해서. 어, 잘겜. 잘겜이 뭡니까, 우리? 잘겜, 이걸 뭘 접시를 깬다는 거야, 우리. 세상이나 마상이나. 잘 일어남, 그렇죠. 잘 일어남. 자, 우리 텐이 보는 장점. 아마 태용 형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들면 재현 같이 있을 때도 어, 형 힘내요 그런 거. 막 텐이 기분 안 좋아했어. 네. 그럼 어떻게 푸는지 우리 상황극. 오. 상황극 꽁트 한 번. 오케이. 자, 우리 지금 텐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막 어, 그냥 풀리네. 오, 바로 풀리네. 바로. 흙 만져. 그래. 만지고 합이 푹. 만지기만 해도 풀리는데요? 나도 한번 만져줘봐. 미웠어. 아, 이런 식으로? 아, 원래 되게 앙탈이 많은 편이에요. 아, 형 왜 그래? 이러면서 봐. 아, 형 왜 그래? 이러면서 봐. 아니,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우리 태용 씨가 춤을 굉장히 잘 춰요. 그래서 이것도. 모두가 웃고 있는 와중에 지금 테일이 혼자 긴장해서 부담 내 차례인데 얘기한 거 자, 우리 테일이가 봤을 때 아, 되게 성실합니다. 아, 성실하다. 네. 자, 우리 재현맘 도영이가 봤을 때 다 진짜 장점이 뭔가 그지 원래 아. 자기 자식은 뭐래도 예뻐. 우리 엄마도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근데 데뷔하고 나니까 진짜 내가 제일 잘생긴 거야.
자, 그럼 이 다 장점인데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장점, 올리고 싶은 형들 재롱둥이. 형들. 형들 재롱둥이. 네, 좀 말해. 재롱.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네. 재롱둥이. 자, 장점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반점. 역시 그렇죠. 반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점 나오자마자 약간 가슴이 아플 도영. 와. 도영이가 보는 우리 재현의 단점.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진짜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야, 혼날래? 그게 단점이야? 아니, 단점. 단점이. 돼지 아니, 말씀을. 돼지 아니, 말씀을 드는 게 아니라. 아, 결국 재현이는 돼지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텐! 항상 샵. 뺏어 먹어요. 아, 뺏어 먹어요. 빵 가지면, 쟤나 같이 먹으면 그냥 바로 잡고 혼자 먹어요. 아, 꿀돼지! 아, 강타라는 돼지. 자, 우리 마크가 봤을 땐. 단점은 아니지만, 아까 형 말씀처럼 같은 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크 미안하다. 아니, 사실. 야, 꿀 붙어서 그나마 귀여운 거지. 그냥 돼지. 예민한 돼지 이랬어. 자, 우리 태용이가 보는 재현이의 단점. 너무 하얗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시작부터 끝이 하얗구나, 너는. 그래서 형들이 너무 어둡게 보이게 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테일! 테일! 야, 처음으로 네 봤다, 형. 아니, 장점일 수도 있는데 과대한 땀의 양. 땀이 많아요. 아, 땀을 많이 흘린다. 네. 섹시하기도 할 때도 있긴 해. 하얗고 예민한 땀 흘리는 골대씨.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재현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 예민한 게 가장 큰. 그치, 예민함이 섞였으니까 하얗고 왕 예민한 땀 많은 꿀돼지로 그 단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린다면? 진지해질 것 같아. 하얗고 예민한 진지한 꿀돼지. 야, 너 좋다! 잘 살려! 태용아 좋았어. 자, 10년 후에 내 모습. 진지해져도 돼요, 지금? 네, 진지하게 이런 건. 10년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네. 자, 우리 멤버들의 예상. 10년 후에 재현은 뭘 하고 있을까? 그래도 같이 10주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야, 너 팬들이 좋아하는 거! 야, 너 팬들이 좋아하는 거! 야, 마크야! 어린 친구가 생각이 깊구나. 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지만 우리 모든 팬분들이 원하는 대답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0주년.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마크가 10주년이라고 또 감동을 던져놨기 때문에 나머지 멤버들이 이걸 웃겨야 되나 아니면 진지하게 가야 되나 고민이 많을 거예요. 자, 이 고민 많은 와중에 다시 입다든 테일이 10년 뒤에 재현이의 모습. 영화 찍고 있을 것 같아요. 오, 영화를 찍고 있다. 텐이 보는 10년 뒤에 재현의 모습. 아마 그 무대 위에서 벗기. 아, 무대 위에서 벗겠다. 10년 후 재현의 모습은 무대 위에서 벗을 것이다. 아, 무대 위 노출로 해주세요. 우리 태용이가 봤을 때. 예전에 옛날에 생각한 건데요. 뭔가 시현이 형처럼 이렇게 멋있게 영화도 찍고 하지 않을까. 그니까. 몸도 멋있어지고. 아, 그러면은 10주년 공연 영화배우 무대에서 보는데 시현이 형처럼 SM상이 될 것 같다? 연기 이거 다 합치면 최시현인데? 10주년 공연 됐지. 연기도 잘하고 영화도 찍었지. 무대에서 잘 봤다. 야, 이거 자, 10년은 내 모습. 최시원. 자, 10년 후에 내 모습은 최시원. 간단 명료하군요. 이렇게 가지고 우리 재현이의 처음 하는 거라서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잘 못했는데 그래도 형이 너무 웃겨서 계속 웃다가 새끼. 릴렉스하게 긴장 풀으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 온웨어 NCT 쇼 자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잊어버린 아이처럼 혼자 된 나무처럼 외로워 지친 누군가의 세상을 봐 바라고 바랬던 걸 결국은 찾지 못해 밀려났던 자의 감추려던 상처를 봐 우린 외초리로 태어나 종류린 나와 같이 걸어줄 누군가 기다려 내 손을 잡아 하지만 낙원은 보이지 않아 난 너의 따뜻함이 필요해 괜찮다고 말해주잖아 I need you I need you 내 손을 잡아 I'm with you 내가 다시 살아갈래